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과 답변인데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중 하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답한 학생을 고르래요. 그럼 먼저 한명한 명씩 볼게요. 국제사회에서 국제법과 기구의 역할을 중시하냐? 국가들이 국제법을 따를 거고 기구가 있으면 그 말을 잘 들을 거야. 이건 자유주의적 관점이죠. 자유주의적 관점에 O라고 돼 있으면 갑은 자유주의, 을은 자유주의가 아닌 거니까 현실주의, 병은 현실주의, 정은 자유주의, 문은 자유주의 입장에서 일단은 답변을 했네요. 국제사회에서 힘보다 상호 협력을 강조하냐? 힘이 중요한 게 현실주의죠. 그 반대는 자유주의죠. 그러면 자유주의에 X가 돼 있으니까 현실주의, O는 자유주의, X는 현실주의, O는 자유주의, O는 자유주의죠. 그 다음에 3번. 국제사회에서 자국 이익의 배타적 추구, 내 나라가 제일 잘 돼야 된다. 다른 나라는 관심 없다. 현실적인 생각이죠. 현실주의적 입장. 현실주의적인 입장에 O라고 돼 있으면 O가 현실주의, X가 자유주의, 현실주의, 현실주의, 자유주의네요. 그 다음 4번. 자국의 안보를 위해 동맹과 군사력 강화를 강조하는가? 내가 세져야 안 쳐들어오고, 내가 이웃나라랑 동맹 맺고 있으면 나는 이웃나라가 쳐들어올 땐 지켜주고, 내 나라가 쳐들어올 땐 얘가 날 지켜주겠지. 뭔가 항상 이 전쟁을 대비하는 자세. 이게 현실주의 입장이죠. 그럼 현실주의에 대해서 X라고 돼 있으면 얘는 자유주의, O는 현실주의, X는 자유주의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 국가 간 힘의 균형을 통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니까. 나라들이 힘이 다 똑같으면 안 싸우고, 어느 한쪽이 약해지면 공격 들어온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바로 현실주의죠. 현실주의에 동그라미가 돼 있으면 얘가 현실주의, X는 자유주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현실주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관되게 응답한 애를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갑부터 보면 자유 갔다가 현실, 현실, 자유, 현실. 갑은 계속 태도가 바뀌고 있죠. 을은 현자자, 현자. 얘도 태도가 바뀌죠. 병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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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병이 바로 일관된 사람이네요. 정도 자유주의, 자유주의, 현실, 자유, 자유주의. 정은 하나가 다른 거랑 다르게 대답했죠. 무도 자유주의 가다가 마지막에 현실주의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일관되게 응답한 학생은 바로 병,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